원하는 대로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텀이 돈 건데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그냥 아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왜안 나가냐면, 어제 이제 아슈람 선생님한테도 그 말씀을 같이 여쭤보고 상의를 드렸는데, 이그 융이 마지막 정신 분석학의 강의를 미국의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게, 책한 220, 242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한권 전체가 리비도, 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부터 엘렉티스 컴플렉스인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면서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남성성, 여성성, 아니마, 아니무스부터 이게 무의식 세계부터를 모든, 세상의 모든 걸 프로이드가 얘기한 성을 기본으로 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걸 보다 보니까 성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장이 안 넘어가져요. 계속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남았나만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무거움이더라고요. 그건 마치 초콜릿을 제가 좋아해요. 초콜릿 엄청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100통을 갖다 놓고 이것만 먹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먹어야 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은 성을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픈해서 풀다 보니까 융은 성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쫙 펼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덮어놓고 있게 되면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병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경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히스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병적 증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아슈람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덮어놓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쫙 펼쳐놓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융의 그 정신 분석학이란 무엇인가의 그 책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면 이게 마치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아까도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성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냥 본능인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는 일상에서 하고 드러내놓고 하면서 벽 안쪽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벽 밖에서 하고 커튼을 쳐놓고 하면 문제가 그 밖에서 하면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거는 그냥 오픈돼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뭐 이런 거는 스와미 라마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확하게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성적 교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오픈돼서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수행을 안 했군요. 수행의 근본조차 모르는군요. 그래서 물라 뿌리 쪽에 해당하는 차크라도 성과 연결된 차크라고요. 한의학에서 보면 그게 이제 하초에 해당하는 부위가 성과 연결된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오픈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보지 않으면 성 에너지가 없으면 수행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성 에너지가 승화되는 게 쿤달리니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십나와를 뚫고 올라가면서 차크라의 한 단계 단계를 뭐 넘어간다든지 이다바 핑갈라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춘다든지 하는데도 성 에너지가 기본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주문이나 해몽이나 또한 징조나 점성술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만트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주문이라는 건 기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수경 같은 경우 전구업진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많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입에 대한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라 만트라예요. 그래서 입을 청정히 한다. 근데 입을 청정히 하면 삶은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아멘, 에이멘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냐? 그렇지 않죠.
온만이 반면 이것도 주술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를 완전히 헌신해서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겠습니다 하는 의지고, 이게 전사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트라에 들어가고요. 아이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뭐, 우리 애가 돈을 잘 벌고, 뭐, 이거는 주술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주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트라 성음은 완전히 헌신해서 나아가는 것, 전사같이 깨고 나아가는 것, 내 까르마를 부수고 나아가는 건 만트라에 해당하고요. 주술이라는 건 오히려 그렇게 일어난 욕구와 감정과 감성을 내가 더 만족시키고 더 돈독히 하는 것, 그것은 주술적인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꿈 해몽하는 거, 꿈은 다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융은 그거는 공상이고 만상, 망상이고 환상이다. 근데 그것은 현재의 상황, 내가 잡고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보게 한다. 그러니까 꿈은 욕구를 보게 하는 것이지 앞날을 예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꿈은 내 욕구를, 지금 상태를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이 욕구를 떨구고 가지 않으면,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떨구고 가지 않으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꿈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게, 집착을 해서 내 앞날이 그렇게 될 건가 봐 하고 꿈에 기대는 건 바보고요. 꿈에 집중하는 건, 내가 지금 이런 욕구가 있구나. 꿈에 뭐 돼지 꿈을 꿨다. 내가 돈에 대한 욕구가 있나? 그러니까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나와요. 상징성을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대해서 융이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은 각자 시대, 문화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융을 한 다섯, 여섯 권은 강의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볼때그 상징성은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 사회에서 살면서 이런 상징성을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봤구나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 꿈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면 삶에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겠네. 그럼 요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내 앞날을 추스리고 다스릴 수가 있게 돼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의 상징성으로 내 앞날을 조율한다. 하지만 이 꿈이 내 운명을 바라보게 해준다. 그거는 선몽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한 번은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여자들만, 또는 남자들도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생명이 태어날 때, 태몽은 선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주가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몽을 한다거나 징조, 점성술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는 건 운명을 깨고 넘어가는 건데요. 운명을 내가 개척하고 만드는데 어디 점성술에 기대겠어요? 그런 건 불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제자는 새나 짐승의 소리로 점을 치거나 임신을 시키는 술수나 의술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요거는 그때의 의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야 부인이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다는 건 이미 그때 제왕절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인도의 의술은 그때 이미 뇌도 수술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 때 이미 그 돌로 뇌를 깨서 그 수술을 했던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제가 차병원의 조경기 박사님 의대 강의하실 때 들어가서 같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석기 시대 때부터 그 뇌를 수술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승은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과 더불어 인색한 것과 성내는 것과 중상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내일 다시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뇌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거, 이거는 특히 직장에서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래서 뇌가 쉬지 못해서 항상 지쳐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 말씀드린 게 보약 같은 그런 방법이 될것 같고요. 한 2분 정도의 집중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휴식과 조금 이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명상에 들겠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호흡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조금 갑작스럽게 잡기는 했는데요. 이천 아슈람 일요일 특강을 이번 주 일요일, 그다음에 추석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 26일인가요? 정확하지 않은데 올려놨어요.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는데 2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조금 혜택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서요. 그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는 이유가 나 자신보다도 타인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맞습니다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 정도의 아름다운 마음이면 뭔가 혜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2차 접종을 맞은 분들 중에 그 아슈람을 좀 와서 나는 직접 하고 싶다. 효과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조용히 개인 메시지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주시거나 이천 아슈람, 이제 우리 최무정 선생님이 이제 좀 건강이 좋아지셔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최문정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이천 아슈람 페이스북에 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이는 거는 조금 문화센터도 거의 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오시더라고요. 서로서로 이런 식으로 적어도 1차 접종은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차 접종밖에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접종하신 분들, 1차 접종하고 백신 맞고 만약에 코로나를 걸려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신다 그러면 자리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또 강남 신세계 문화센터가 열려요. 그래서 강남 신세계 그리고 내일은 명동 롯데 문화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새벽에 뵐게요. 감사합니다.